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지역장애 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단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센터 설립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이후에 생긴 발달장애지원법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를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중앙센터의 경우 국비와 자체 예산을 사용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채용해서 지역에 파견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간과 가격 등의 차이가 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본 요금 적용 거리당 단가가 최대 1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균 배차 시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된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으로 약 1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국 장애인 콜택시 통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통합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